현재 유튜브에서 난리 난 사건 요거 한번 봐볼까요? 요거는 좀 흥미로울 겁니다. 자, 유튜브에서 이런 거 보면 이제 그냥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뭐 관종들은 뭐 똑같은 것 같아.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던 커플이 있었습니다. 장난을 치다가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를 쏴 죽여버렸어요. 어떻게 된 거냐면은 둘이서 계획을 짠 거예요. 남자친구가 두꺼운 전화번호부 같은 그런 책을 들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여자친구가 야 너 오빠한테 권총 좀 쏴봐 어? 이걸 책으로 내가 막아볼게. 근데 그 권총이 하필이면 데저트 이글이라는 진짜 어마무시한 파워의 권총입니다. 데저트 이글은요 여러분들이 게임에서 뭐 서든어택에서 데저트 이글 대글대글 하잖아요. 그리고 뭐 저 뭐야 뭐 다른 FPS 게임에도 많이 등장하는 게임인데 권총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어마어마한 위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방 한 방이 강력하죠. 근데 게임에서처럼 그렇게 땅땅 쏠 수 있는 그런 권총이 아니에요. 데저트 이글은 위력이 어느 정도 코끼리도 한 방에 그냥 예? 바로 주저앉는 대가리 한 방이면은 코끼리도 바로 주저앉는 그런 위력의 권총입니다. 거의 샷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데저트 이글. 네. 데저트 이글이라는 이 총은요. 한 손으로 쏠 수가 없어요. 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예. 무조건 양손으로 잡고 제대로 파지를 한 상태에서 쏴야 돼요. 볼게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권총이. 예. 묵직하죠. 이건 양손으로 잡고 쏘는 거예요. 빨리 쏴, 이 병신 새끼야. 이 정도입니다. 한 손으로 쏘면은 들기도 힘들고 안 맞아요. 저 정도 거리에서도 맞추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팔에 힘을 겁나게 주고 있어야 돼요. 예. 데저트 이글을 양손으로 들고 쏘는 사람. 이 정도 덩치는 이 정도 피지컬은 돼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이 데저트 이글을 그냥 책 한 권으로 맞겠으니 네가 날 한번 싸봐라. 그리고 그 영상을 우리가 유튜브에 올려서 우리는 유튜브 스타가 되자. 여친이 만류했어요. 남자친구가 구독자를 끌어보자 라고 강행을 했고 여친은 살인죄와 총기 안전 관련으로 남친 가족으로부터 기소를 당했습니다. 촬영한 영상은 법적 증거로 쓰이기로 했고요. 당시 현장에 두살배기 아기가 있었는데요. 여친은 둘째 아이를 임신 중이었다고 합니다. 유튜브 스타가 되려던 커플 총기 사고로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미친 새끼가 있어요. 이 정신 나간 새끼. 에. 관심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참 이 저 관심을 끌려고 막 자극적이고 막 그 과학적인 거를 해가지고 이제 사실은 그거는 우리나라는 이제 뭐 유튜브보다는 페이스북에서 먼저 시작이 됐죠. 페이스북에서 그런 자극적이고 막 과학적인 것들 위주로 해서 사람들 좋아요를 눌러주고 인기를 끄는 똥을 처먹는다라든지 뭐 똥을 얼굴에 쳐 바른다라든지. 예, 먹어서는 안 되는 거를 막 먹는다라든지, 어?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인지를 분명히 했을 텐데 그냥 그러니까 관심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관심이 진짜로 무서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참. 안타깝습니다. 네. 과학적이라고 얘기했지. 내가 언제 과학적이라 그랬냐, 이 병신 새끼야. 자, 저는 이 사람들보다도 더 미친 놈을 봤는데 여러분들 이거 존나 개씹 극혐이니까 극혐 주의예요. 예, 편집자 분들도 혐오 주의 이거 꼭. 썸네일에 걸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혐오주의라고. 예. 꼬꼬까까 파베르님 감사합니다. 네, 올린 영상들 몇 개 있더라고요. 예, 이 친구인데 이 친구 팔이 하나 한쪽이 없더라고요. 예. 애벌레인데 저거는 아주 약과입니다. 아주 약과고 개구리 뜯어먹는 거랑 그 중국 어떤 시장에서 아 씨발 더러워 죽겠네 씨발 여러분들 알아서 찾으세요. 예. 제가 말씀드 그 저 봤던 거는 저 새끼야 방에서 그냥 쥐 있죠. 살아있는 쥐. 찍찍찍 하는 그 살아있는 쥐. 짐테리 언제 팔 한짝 일어노. 그 쥐를 꼬리를 딱 들고 입으로 물고 그냥 아그작아그작 씹어 먹어요. 예. 내장 다 튀어나오고 그러는데 막 그냥 아그작아그작 씹어 먹고 아 하고 보여줘요. 그리고 막 씹어서 먹어요. 예. 생쥐를 먹는다니까. 생쥐를 그냥 생쥐를 거기다가 시장에서 개구리를 팔아요. 그 개구리를 들고 개구리 탕 한 사람을 잡고 그냥 뜯어서 먹어요. 막 안에서 검은색으로 막 불에 같은 거 막 튀어나오면서 막 내장 막 흘러내리는데 그거 막 입에다 담으시면서 막 하더니 막 웃으면서 막 먹어요 그거를. 아 페북에 떴었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저는 유튜브에서 봤네요. 예, 그런 걸 왜 보냐 그러는데 왜 보겠습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보겠죠?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저런 행동을 하는 거겠죠? 궁금하잖아요. 단순히 궁금함, 궁금증, 호기심 이게 크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봤던 것 중에 가장 그 먹는 더러운 걸 먹는 거 중에서 음식이 아닌 걸 먹는 거 중에서 좀 충격적이셨던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방금 말씀드렸던 거랑 어떤 외국인 유튜버인데 걔가 지금 활동 안 하고 있을 텐데 생 개구리 먹는 거랑 생 쥐를 갖다가 갈아요. 믹서기에다가 몇 마리를 넣고 갈아 주스처럼 마셔요. 그거랑 타란툴라 거미 먹방. 타란툴라 거미를 발을 한쪽 이렇게 다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씹어서 먹어요. 예. 그거랑 뭐 아무튼 존나 더러워요 진짜. 그 고속도로에서 차에 치여가지고 죽어 있는 그 시체 있잖아요. 그 동물 사체에 그냥 다리 그렇게 털 부분 이렇게 막 밀더니 그 부분 뜯어서 먹더라고. 미친놈이죠. 토끼 사체였다. 맞아. 토끼였나? 토끼 맞을 거야. 토끼 사체 그냥 배 부분 이렇게 툭툭툭 털더니 그 뜯어서 먹더라고요. 예. 관심이 그만큼
그만큼 무섭습니다. 예. 코코카카 노란 국물이 만 잡. 그거 생각난다. 옛날에 DC에서 낚시 태그. 예. 뭐 링크 같은 거 잘못 딱 클릭하면은 미트 스핀 나오고 존나 드러 막 여 똥구멍에서 똥 나오는데 그거 또 어떤 여자가 그 똥 이렇게 받아갖고 먹고 아우 네 그만 얘기합시다 이런 얘기 더러운 얘기 그만해요 자 다음 소식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